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면 좋은 야채들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야채들은 각각 다른 영양소를 제공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일상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야채와 그들이 함유하고 있는 주요 영양소 및 그 영양소가 몸에 주는 이점을 소개합니다. 시금치는 철분, 비타민 K, 비타민 A, 비타민 C, 엽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철분은 혈액의 헤모글로빈 형성을 돕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과 면역 체계, 피부 건강을 지원하며 비타민 C는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세포를 보호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 비타민 K, 섬유질, 칼륨이 풍부하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술포라판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근은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의 훌륭한 원천이며 섬유질, 비타민 K, 칼륨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시력 건강에 좋으며 섬유질은 소화 건강을 지원합니다. 토마토는 비타민 C와 칼륨을 제공하며 특히 리코펜이라는 항산화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과 암 예방에 좋습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빨간색을 나타내는 색소로 토마토를 가열할 때 더 많이 방출됩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을 도모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C와 K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항염증 효과가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 비타민 C, 칼륨,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이 성분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소화 건강을 지원합니다. 이 야채들을 다양하게 섭취하면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돕고 비타민 K와 칼슘은 함께 작용하여 뼈 건강을 향상시키는 등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